예전엔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서 도시로 나가는 농촌 지역 우수 학생들이 많았죠. 이런 학생들을 붙잡기 위해서 자치단체가 장학금을 대폭 늘리고 또 각종 교육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. 성나귀 기자입니다. 봉하에서 최상위권을 다투던 박영선 양은 올해 봉하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. 인근 영주시로 진학을 생각했지만 가정 형편도 생각하고 장학금도 챙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. 혜택도 많고 부모님들한테 부담되는 것도 적은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고요. 학생들의 장학 혜택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안동시 85억 원, 영주 71억 원, 의성 67억 원, 청송 65억 원 등 시군마다 수십억 원의 장학금을 보유하면서 해마다 수혜폭을 늘리고 있습니다. 특히 최근에는 지역 교육을 살리자며 장학금을 기부하는 기업체나 주민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. 돈이 없어가지고 뭐 좀 그 수혜를 못 받는 그런 학생들이 혹시나 있으면 학부모 입장으로서 아 이게 좀 도움이 많이 해야 되겠다 싶어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. 과외 수업 지원도 활발합니다. 공립학원 형태인 인재 양성원을 만들고 유명 학원에 강사를 초빙해 평일 저녁과 주말 학원식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부모님들의 그 사교육비 절감과 그리고 학생들의 그 부족한 부분 이런 걸 보충해 주기 때문에 아마 학생들이 매우 선호하는 것입니다. 우수 인재 유출을 막고 지역 교육을 살리기 위한 농촌 지역 시군의 이 같은 노력은 앞으로 계속될 전망입니다. MBC 뉴스 성낙입니다.